여보세요? 야, 야마 너 왜 출근 안 해? 아, 알았다. 끊어 임마. 정태 이 자식 오늘 출근 못 하겠다는데요? 왜? 정태 그 자식까지 구마담 집에 간 거야? 아, 그건 아니고요. 아, 근데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어제는 정훈이 형이 왔고 방금은 또 할머니가 오더라고요. 그 집 할머니가 왔다고? 네. 아, 대체 왜 그런 거예요? 아, 그리고 사장님은 왜 또 그 집 식구들 뒤를 캐라고 그러시냐고요. 왜만 시키는 대로만 해. 이번 일 정태한테 절대 비밀, 알지? 아, 진짜 요상하네. 들어와. 왜, 무슨 일이야? 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. 선거 사무실을 따로 만드실 생각이세요?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당에서 합동 연설 있으면 그때 참석하면 돼. 그럼 제가 연설문부터 준비해보겠습니다. 그래? 해봐 그럼. 네. 형님! 아, 사장님! 아이고, 이거 오 실장님도 계셨네요. 요즘 공사가 다 망하시죠? 저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그래. 가서 일 봐. 네. 넌 왜 자꾸 들락거려, 임마? 형님, 아직도 저런 사람 믿으세요? 어제 그 회장 다 끝냈다니까. 너도 뒷조사하는 거 그만 끝내. 아유, 내가 이러실 줄 알았다니까. 형님, 그러다 제대로 뒤통수 맞아 봐야 정신 차리실래요? 이 자식이... 그게... 어젠 오 실장이 그 집에 갔었고요. 방금 전에는 또 오 실장 할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니까요. 나 이게 사실이야? 아, 제가 왜 없는 말을 합니까? 말로만 끝냈다는데 그걸 믿으시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죠, 형님. 동철이, 너 내 심부름 좀 하나 해야겠다. 예, 형님. 뭔데요? 말씀만 하십시오.